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국민들을 공분케 한 가수 김호중 씨가 어제 첫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요, 다리를 쩔뚝이면서 법정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될 때도 다리를 절뚝였는데요. 그가 다리를 계속 절뚝이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지난 5월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데리더스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혹시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는 어떤 끝나고 말씀하시죠? 양은경님, 이제 저 사람이 지난번에 그 음주운전 사고 때 여러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별의별 의혹을 다 제기하는 건데요. 저 다리 절룩이는 거 저게 진짜 아픈 겁니까?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아플 수도 있지만은 재판 네. 전략 때문에라도 저렇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재판 듭니다. 전략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혐의 중에서 가장 본인이 다투는 부분이 음주운전 같은 게 수치가 안 나와서 기소가 안 됐잖아요. 네. 뭐냐면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그러니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이 다리가 좀 약간 보행이 불편한 그 모습을 보고 검찰이나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음주의 영향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데, 아, 본인은 원래 이거 내가 발목이 안 좋다라고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발목이 안 좋아서 저렇게 걸음걸이가 이상한 것이다라고, 뭐 과거에 이제 한 3월 달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뭐 이 발목이 이상해서 MRI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뭐 검사를 받았다 그런 얘기 했던 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마도 정말 발목이 안 좋을 수 있지만은 재판 전략을 고려해서라도 아마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요. 그 당시에 사고 났던 일을 되짚어 보면은 사고도 문제였지만 아무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거짓말에다가 뭐 운전자 바꿔치기 했죠. 그다음에 매니저 보고 대신 나가서 뭐 얘기하라고 그랬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국적인 스타가 되어 있는 김호중 씨가 자기 소속사 그리고 자기를 도와줬던 매니저들한테 갑질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갑질을 한 거죠. 누구를 대신해서 자신이 했다라고 나가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네.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네. 그런데 회사를 위해서 너가 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하게 된 건데 결국에는 법정에 섰고요. 그분들은 이제 자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호중 씨만 아직은 자백을 안 했고. 왜 그런 겁니까? 아마도 시간을 좀 버는 것 같아요. 관련자들이 네.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김호중 본인이 아직 의사결정을 못했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요. 아마도 이제 변호사가 네. 김호중 씨와 더 얘기를 많이 해서 어차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형의 참작을 위해서라도 자백을 하자라고 이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